자, 안녕하세요. 복숭아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정오 시간을 이어가지고 사우시아 문화권인 중동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중동사는 크게 이제 오리엔트 문명권하고 이제 관련돼서 하고 중동 그 이외에 이슬람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이제 볼게 이제 오리엔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사우시아 문명권 관련된 내용이요. 그게 이제 메소포타미아하고 그 이집트 문명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비교 관련된 내용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마르나 미술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문명의 비교를 좀 표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충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349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있는데, 되게 민족은 이제 뭐 여기 샘족, 임족으로도 있지만, 이제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도 유럽 어족 계통도 있거든요. 자, 자연환경을 좀 보면, 자연환경하고 밑에 있는 정치하고 서로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딱 이렇게 지형적으로 볼 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 사방이 터였죠. 예, 그래서 개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요.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변에 사막으로 여기 둘러싸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폐쇄적인 어떤 모습을 띠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개방적이고 폐쇄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방적인 환경 때문에 민족 교섭이 활발화 되고요. 이민족의 침입이 빈번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통일 왕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도 이제 영향을 주는데, 자연환경이 이제 정치에도 영향을 줘요.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개방적 지형 때문에 민족의 교섭이 활발해졌다고 했죠. 이민족의 침입이 빈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왕조 교체가 많아져. 그래서 왕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볼때 이집트보다는 좀 낮죠. 예. 그래서 왕은 그 신이 아니라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인 환경 때문에 통일왕조가 계속 지속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할 수밖에 없죠. 파라오가. 그러니까 파라오가 곧 살아있는 신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자연적 조건이 정치적인 어떤 거에 영향을 줬다. 정치 구조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공통점은 신권통치와 재정일치. 이쪽도 신권통치와 재정일치 이렇게 있죠. 자, 메소포타미아는 서양문자, 일종의 세기문자라고 하죠. 포호문자에 영향을 주고요. 이집트는 상형문자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볼 때는 똑같이 다승교, 다신교인데 이게 좀 다르죠. 이쪽은 현세적이고 이쪽은 내세적이다. 네. 요 차이점도 중요해. 네. 요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자, 자연과학에서 볼 때는 이제 보면 메소포타미아 태음력, 육신치법, 뭐 치료율, 뭐 점성술 이런 것도 있고, 이집트는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가 태음력인데만 해서 이집트는 태양력이죠. 십진법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자연과학 같은 이런 것들이 학문적으로 발달됐어. 예. 뭐 건축, 상공업 이런 것들은 각자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메소포타미아를 보죠. 메소포타미아는 여기 이제 그 그리스어로 그두 강에 끼어 있는 땅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이렇게 두 강에 끼어 있는 이런 그 곳인데, 우리 인류가 이제 최초의 문명이 탄생했던 곳이 요 비옥한 초생대 지역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야. 예.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제 좀 보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게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방적인 환경 때문에 이게 이제 민족 이동이 상당히 심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왕조 교체도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그 왕조 교체 내용을 보면, 먼저 이제 그 수메르가 이제 통치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수메르 민족은
기원전 3000년경 정도 있었던 민족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요 민족에 대한 기원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뭐 샘족 계통인지 헴족 계통인지 아니면 인도 유도부족 계통인지 정확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수메르 다음에 등장했던 애들이 아카드죠. 그래서 아카드 애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자, 이 아카드 애들이 통치할 때 통일 제국이 이제 형성됐던 게 사르곤 제국이 잠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잠깐 수메르 민족들 재응시기 수메르 민족의 어떤 재기가 있었죠. 다시 있다가 금방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르 민족들이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이 아모르 민족이 이제 통일 왕조 시대가 그 유명한 이제 하모나비 법정이 만들었던 하모나비 제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뒤에 이제 는뭐 카샤이트와 시타이트 같은 민족들이 등장해요. 그뭐 미타니 왕국도 있고 얘네들은 이제 인도 유도부족 계통이죠. 시타이트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철기 문화를 이제 최초로 사용했던 문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정치적으로 보면 BC 3500년경에 수메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를 처음으로 우르나 나가시 같은 도시국가를 건설해서 문명을 익혔고요. 그 후에 이제 아카드인, 아모르인, 이런 애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이거 좀, 표기가 잘못됐네요. 아모르죠. 예. 자, 그래서 여러 이민족들이 이주와 정복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메소포타미아 지형이 사방에 트여서 있어서 끊임없이 이민족의 침을 맞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 교체가 빈발되고 그리고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그래서 왕은 신의 대의자로 군림했고 신관과 군인이 지배층을 형성했다는 거. 자, 그다음 문화적으로 보면 민족 흥망이 거듭되다 보니까 내세보다는 현세를 중요시해요. 그래갖고 이제 현재의 삶이 상당히 불안하지 다 보니까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희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영혼은 있다고 믿어요. 죽은 후에 영혼이. 그렇지만 영혼이 있지만 불면하지 않다고 해요. 영혼은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처럼 영혼이 계속 존재할 거라는 불면 사상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얘들은 이제 내세보다는 지금 살아있을 때 이제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개방적인 어떤 지형 형태가 정치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렇게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인들의 멘탈 구조에도 큰 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현세 중심의 어떤 종교관을 잘 반영하는 문학 작품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죠. 요거 예전에 기출 예문으로 나왔던 건데,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천체의 운행에 관찰하여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이 발달됐고요. 이에 따라 천문학도 발달됐다. 근데 뭐 천문학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다 발달됐어. 왜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일단 천문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늘의 그 운행을 통해서 절기를 파악하고 언제 씨를 뿌리고 거둬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이 이제 되게 필요한 학문이죠. 그리고 이제 태양력하고 60진법을 공안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엔 태양력인데 반해서 이에 반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태양력을 사용했고요. 60진법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시계 뭐 시간 질때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빌론 왕국 때 함무라비 왕이 수메르의 어떤 예법을 이제 집대성의 법전을 이제 편찬했는데 이게 수메르 법전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수메르 법전이 되게 유명한데 여기는 뭐 없어요. 내용이. 그래가지고 그 잠깐 보충자료를 좀 볼게요.
자, 불충전조 몇 페이지 보시냐면 356페이지 펴보세요. 아니, 356페이지가 아니라 잠깐 357페이지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아모르인들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를 이제 장악을 할때그 당시 이제 아모르인들이 세웠던 제국이 뭐냐면 통일제국이 바벨론 왕국이에요. 네. 뒤에 이제 신바벨론 왕국이 있기 때문에 고바벨론 왕국이 나오죠. 그리고 그때 이제 유명한 왕이 누구냐면 하무라비 왕이에요. 3대 왕이거든요. 그래서 하무라비 왕국이라고 또 해요. 그래서 하여튼 요 고바벨론 왕국의 제3대 왕이 하무라비 왕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특징을 보면 중앙집권을 확립했고요. 그리고 이제 법정을 정비했죠. 그래서 교과서에 이제 적혀있는 하무라비 법전이 되게 유명하죠. 하무라비 법전은 예전에는 세계 최초의 법전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전에는 수메르 법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메르 법전들을 정밀해갖고 체계화시켰어.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러면 하무라비 법전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제 그 07년 전공 역사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요 내용들이 쭉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내용들은 각자 보시고 특징들만 볼게요. 원시적인 율법이 잔존되어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시제법이라는 것들이 존재해요. 보통 근대법에서는 이제 자백이나 증거를 가지고 이제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여기에서는 시제법. 시제법 하니까 어디 서양 중세와 연결돼서 볼 수가 있죠. 그래갖고 하민제를 물 속에 던져서 물에 뜬다면 무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라앉는다면 이제 뭐냐면 유죄가 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중용 보복주의 원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이런 것들이 적용됐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사회상을 이제 반영할 수 있는데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하고 봉건적 토지 소유와 병역 의무,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수의사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적정 임금이나 공납에 관한 상관의 조항이 있는데 상업중시 사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동서교통의 요지였고 개방적 지역 때문에 예전부터 상업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예, 요 내용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가부장적 사회는 이제 볼수 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하면 아들을 내쫓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그 함무라비 법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수메르 법전의 전반적인 특징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게 좀잘 알려져 있죠. 중용 보복 원칙. 그래서 이걸 이제 동태 복수법이라고 하죠. 네, 당할 만큼 해준다는 거예요. 1대1의 원칙이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게 이제 더 추가하자면 이제 뭐냐면 이제 뭐 이거는 전근대 시대 때 전반적인 법의 특징이긴 하지만 차별적인 법을 적용한다. 신분제 입각에서 차별적인 법 적용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예. 그래서 같은 이제 그 계급이면 똑같이 1대1이지만 예, 만약에 이제 그 가해자가 그 신분이 귀족 계급이고 피해자가 평민이면 그 뭐냐면 가해자와 평민하고 똑같이 처벌하는 게 가해자 똑같이 다른 계급 사람들하고 똑같이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좀한 등급 아래로 이렇게 처벌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평민을 죽이면 원래 1대1 원칙에서 귀족도 죽여야 되지만 죽이지 않고 벌금형을 이제 뭐냐면 내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역으로 이제 가해자가 이제 평민이거나 피해자가 귀족이면 뭐그 평민을 귀족 한대 때리면 평민을 팔을 자르고 이렇게 이제 그죠. 귀족 한대 때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별적인 법 적용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정토판에 세계 문자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 세계 문자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 세계 문자는 음을 기록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발음 같은 거 있죠? 이게 언어 같은 걸그 읽는 걸 이제 기록을 하는 이제 포음 문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 문자가 포음 문자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메르나 뭐 아카드나 아모르인들의 글만 기록한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뒤에 페르시아 제국 때도 세계 문자를 이용했고 페르시아어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형 문자이기도 하고 모양 형태를 볼때 선형 문자지만 또 포문 문자를 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문명을 볼게요. 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제 여러 왕조들이 있긴 있어요. 예, 되게 많죠? 그래서 이 왕조 구별을 좀 보면, 쭉쭉 넘어가서 대표 펴보시면요. 고대 이집트, 여기 있죠. 그래갖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왕조 구분품이 쭉 나오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초기 왕조 시대, 뭐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초기 왕조 시대 때는 1왕조에서 2왕조 되고요. 고왕국 때는 뭐 3왕조에서 6왕조. 그다음에 이제 중간기에 고왕조에서 중왕국 넘어갈 때 1중간기. 그다음에 이 중왕국에서 신왕국 넘어갈 때 2중간기.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이제 그 왕조 변천 과정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왕조가 많다고 해도 메소포타미아에 비하면 이 왕조의 주기가 상당히 좀 길어요. 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그 이집트 문명은 BC 3000년경부터 도시국가들이 통일왕국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집트는 사방이 바다나 사막으로 이제 막혔기 때문에 외부 세력이 침입 어려웠고요. 그래서 BC 600년 말 페르시아 정복할 때까지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이 변천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통일을 유지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왕은 신 자체죠. 예. 그래서 사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이제 칭하는데 이집트도 다신교인데 그 다신교 중에 제일 높은 신을 라라고 해요. 라.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파라오라고 하죠. 최고의 신이고. 그래서 파라오는 전 국토를 소유하고 신강과 관료를 거느리고 관계 산업을 추진하면서 상업과 강업을 통제했다. 대부분 근데 이제 백성들은 예속적 농민으로서 공락과 부욕의 의무를 지었고요. 자, 문화적인 측면을 보면 이 나일강이 반복된 범람을 보면서 그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범람이 좀 특징이 뭐냐면 범람이죠. 예, 넘쳤으니까 보통 이제 메소포타미아나 이제 그런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범람 시기가 일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홍수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홍수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또 자연 현상들이 홍수가 많이 나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이제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범람 시기가 일정하게 돼. 그러다 보니 예측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한번 범람하고 나서 밑에 이제 딱 하면, 범람하는 과정에서 상류부터 쭉 내려온 퇴적물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해가지고 씨만 뿌리면 또 곡식이 자라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봤던 이제 이집트인들이, 인간의 생사 또한 이렇게 나일강의 범람처럼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된 거야. 예. 그리고 또 현재가 삶이 만족스러우니까 내세도 계속 이어지고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영혼 불멸 사상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영혼이 존재하지만 불멸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영혼이 존재하고 불멸을 해. 그래서 언젠가는 영혼이, 카라고 하죠. 카가 그 당시 이제 떠돌다 다니다가 그 이제 자신의 시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시체를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달 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피라미드 같은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피라미드는 주로 이제 고왕국 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예, 고왕국 시대 때 그래갖고 이제 그큰 피라미드 있죠. 이집트에 가보면 세 개의 큰 피라미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세 개의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데 요게 보통 그 사왕조 시대 때 만들어졌거든요. 사왕조 때. 쿠프, 카프라,
맥기우가.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다 또 스핑크스도 있죠? 예. 여기 볼수 있지, 라라고 이제 붙이잖아요, 라. 태양신이란 뜻이야, 살아있는 태양신. 그래서 피라미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그 큰, 높다는 큰 피라미드는, 기자, 그 피라미드는 주도 사왕조 때 만들었어요, 사왕조 때.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네, 중앙국하고 신앙국 때는 이 피라미드가 없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왕릉의 고개라는 고개 계곡에다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피라미드는 고왕국 때 만들어진 무덤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해서 사자의 설을 이제 무덤 속에 넣죠. 그래서 사자의 설은 이제 그 죽은 자가 뭐냐면 살아있을 때 얼마나 깨끗한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잠깐 이렇게 보면 이게 사자의 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최후의 심판에 이제 사람들이 죽은 후에 끌려오는데. 요 앞에 있는 사람이 오시리스라는 사람이요. 저승사자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오시리스가 죽은 자의 심장을 꺼내요. 그래서 요게 심장을 꺼놓고 이제 기틀을 이제 올려놓죠. 새의 기틀을. 근데 심장이 새의 기틀보다 이게 무거우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평상시에 잘못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옥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새의 기틀보다 가벼우면 천국에 가는 거죠. 예. 요런 게 이제 죽음을 이제 심판할 때이 사람에게 이제 어떤 안내서 같은 거 필요하죠. 오시리스 앞에. 그이 사람의 죽은 자의 안내서가 이 사람의 생전을 어떻게 사는 것. 이걸 쓴게 사자의 설, 죽은 자의 편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사자의 설하고 그 앞에 있는 이제 미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영혼 불면사상을 잘 보여준, 내세적인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어떤 유물과 유적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참고로 그에 반해서 이제 앞에 그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어때 내세적인 성격보다 현세적 성격을 볼수 있잖아요. 자, 현세적인 성격을 잘볼수 있는 거에 뭐냐면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어요. 앞에 좀 하다가 이제 없어갖고 그냥 넘어갔는데. 길가메시 서사지가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 여기 있는데, 이게 07년 기초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루크 왕이었던 길가메시가 그 당시 자신의 어떤 친구였던 에키드의 죽음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강야의 험에다가 그때 여인의 충고를 듣게 되는데, 에키드여 인해서 나의 죽음을 두려워졌다. 그 때문에 강야의 험에며 헤매며 편히 쉬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연인이 이제 충고를 하죠. 길가메시여, 당신의 생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영원한 삶을 추구할 수 없을 것이다. 신들은 인간이 만들 때 인간에게 죽음을 함께 붙여주었다. 생명만은 그들이 보살표로 남겨두었죠.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십시오. 밤낮으로 춤추며 즐기십시오.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십시오. 깨끗한 옷을 입고 물을 목욕하며 당신의 손을 잡아준 자식을 낳고 아내를 당신 품 안에 꼭 품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운명이니까. 자, 여기에서 영생을 찾기보다는 지금 너네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지내라. 이런 말이 여기 있죠. 그래서 현세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요가 관련되어갖고 예전에 07년 기출문제에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두세요. 길가메시 서사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변에 전하는 파피루스를 이용해갖고 종이를 만들었고 상형문자도 기록을 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상형문자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신성문자, 데모틱이라는 민중문자. 이런 이제 문자가 있었는데, 이 상형문자에 관련돼서 유명한 이제 유물이 있죠. 예. 그 유물이 로제타 비문이야. 그게 그래서 이 로제타 비문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나폴레옹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나폴레옹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집트를 공격했죠. 근데 이집트를 공격할 때그 사람이 이제 고고학자들도 같이 이제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이 그 나폴레옹이 고고학에 관심이 많아갖고, 근데 우연히 이제 돌멩이 비석을 이제 발견했는데, 그 비석을 보니까 여기 그 글자가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한쪽은 이제 그 신성 문자도 적혀 있고, 한쪽은 민중 문자도 적혀 있고요. 또 한쪽은 고대 그리스어도 적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문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연구한 건 아니라 나중에 누가 갖게 되면 영국이 갖게 돼요. 왜냐면 나폴레옹이 도중에 이제 그 이집트에 있다가 국내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반스를 했고, 거기 나와 있었던 이집트에 있던 프랑스군이 항복을 했잖아요, 영국군한테요. 그래서 영국이 이걸 가지고 와, 국내에서. 그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제 고대 그리스어에 이제 보니까 클레오파트라라는 말이 나와.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여왕. 근데 포톨레마이오스 왕조 때는 보통 남자 후계자들 포톨레마이오스라고 불렸고요. 여자 후계자 파라오들 보통 클레오파트라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클레오파트라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클레오파트라 여왕이었어요. 자, 하여튼 요게 클레오파트라가 나왔는데, 잘 보니까 민중 문자에도 이 클레오파트라 말 있고, 신성 문자에 똑같은 위치에 클레오파트라는 거야. 아, 그래갖고 동일한 말들을 그 내용들을 고대 그리스어 민중 문자 신성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같이 실어놨구나. 똑같은 내용들을 똑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자들이. 그러면 고대 그리스어는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걸 기반으로 해갖고 민중 문자 신성 문자를 역으로 추적해서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번역이 됐으니까 문장 구조라든지 내용들 다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파피스에 있는 상향 문자를 해석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 로제타 비문이 상당히 유명하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제가 그 보충 자료에도 적어놓긴 했거든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잠깐만. 어디 있어 얘가? 쭉 뒤에 있네. 아, 이 로제타 그 비문 여기. 그래서 이 로제타 그 비문이 상당히 이집트 상향 문자를 해석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날갈 범람을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태양력이 만들어졌으며, 태양력은 나중에 이제 어디에 영향을 주죠? 유럽에 영향을 주죠. 율리우스 역이나 그레고리 역은 이집트의 태양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된 거예요. 날간 범람 뒤에 이제 경작지 복원 사업을 통해서 측량수가 기하학도 발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진법이 사용됐고, 근데 이건 뭐 특징적인 것보다는 우리 인간이 10개 있잖아요, 손가락이. 그러다 보니까 십진법을 자연스럽게 세워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의학기술, 특히 이제 미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외과 기술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이나 공통점은 자연과학 같은 것도 되게 발달됐어. 예.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집트인들의 이제 문화를 좀 볼게요. 이게 이제 내용이 너무 간추려 있어갖고 보충자를 좀 보죠. 자, 문화를 보면 메소포타미아 마찬가지로 다신교예요. 그리고 내세적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 불멸 사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내세적으로 보면 자신의 분신 카라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후세계도 행복할 것이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 카가 돌아다니다가 자기 시체에 들어갈 수 있죠. 그 때문에 미라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라를 만들어서 계속 자신의 육신을 보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라가 만들어진 거고요. 다신교적 세계죠. 그래서 어디서나 다 이제 보니 신들이 존재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신들 중에 제일 높은 신이 있죠. 이게 뭐냐면 태양신 라요, 라. 그래서 살아있는 태양신이 파라오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니 그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중앙국대죠. 중앙국 이후부터는 거기에 이제 아몬이라는 신이 결부가 돼. 아몬. 그 아몬은 이제 뭐냐면 태비의 신이거든요.
나는 이제 원래는 그 멤피스 신이고, 멤피스가 뭐고 테베가 뭐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멤피스는 고왕국대 수도고요. 그러니까 이 고왕국대 이제 그 멤피스가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고왕국대 멤피스 수도 때문에 멤피스의 지역신이 뭐냐면 제일 높은 이제 서열에 있는 신이 된 거야, 나가. 그런데 중앙국대 수도를 테베도 옮겼죠. 예, 테베도. 그래서 이 테베의 그 지역신이 뭐냐면 아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종전의 나에다가 아몬이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아몬 나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따가 나중에 이게 이제 뭘로 바뀌냐 하면 일신교로 바뀌면서 이제 아텐신으로 바뀌어요. 아몬 나보다는 아텐신으로 바뀌죠. 그래서 아몬 나의 중심은 다신교 체제를 아텐신의 중심은 일신교 자신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아메호트의 4세가 했던 개혁이거든요. 이건 좀 이따 좀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이런 이제 신들이 있었다. 오시리스는 이제 4호세계를 이제 관장하는 신이고요. 이런 신들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뭐가 중요하냐? 여기 종교개혁과 관련된 시은왕국대 종교개혁, 종교개혁. 그래서 이제 18왕조 때 관련된 내용인데, 18왕조 때 이제 누가 즉위하냐면 아메호테 4세가 즉위하죠. 아메호테 4세. 그 아메호테 4세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아메호트가 종교개혁을 할때그 뭐냐면 만들어진 미술 풍조가 있어. 이게 아마르라 미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그 당시 대내적으로 위기와 외부상 시타이트가 이제 위협을 했는데, 시타이트는 철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신왕국 시대 때 이제 이집트, 18왕조의 이집트는 아직까지는 청동기가 주였어요. 그러니까 실제 전투는 이제 섞여 싸웠다 보시면 돼요. 청동기는 이제 장군들이나 이제 지휘관들만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그 위기 속에 이때 아메호테 4세가 그 개혁을 추진했죠. 그때 이제 그 옆에 조언을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레파티티나 왕비야.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레파티티 왕비상 있죠. 그이 왕비상 자체가 이제 아마르 문화의 어떤 특징을 잘 보여줬다고 그래요. 자, 하여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주 내용을 이제 보면, 이때 국가의 주요 신이 아문나였잖아요. 그리고 아문나를 정적으로 다신교 형태였죠. 근데 일신교 형태로 바뀌었어. 그래서 아문나 대신에 아텐신으로 전환됐다. 네. 그 아문나나 그 아텐신이나 약간 이제 뭐 똑같은 태양신이야. 태양신.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아몬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이제 뭐냐 인격 시전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이 아텐시는 약간 이제 원리적인 측면, 인격 시전에 벗어나 원리, 법칙 뭐 이렇게 삶의 근원이 되는 어떤 원리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 그래서 이제 아텐시의 유일신으로 이제 숭배체제로 바뀌게 되죠. 다신교 대신에 유일신 숭배체제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 아메호테 4세의 이름도 아케나톤으로 이제 개명을 해요. 아케나톤. 그 아케나톤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아메는, 아텐신을 숭배한다. 라는 뜻이야. 아케나톤은. 예. 아텐신은 뭐 기쁘게 한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예전에 신들의 숭배를 금지하고요. 그 다음 신전을 파괴하고 사제를 추방하죠. 이 당시 아몬나를 중심으로 이제 이런 그 사제들, 그 권한이 되게 컸는데 얘네를 처방 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득권자, 그러니까 제정일치 사회의 기득권자였던 제사장들을, 이 아몬나의 제사장들을 쳐냈다, 추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테베에서 아켄타타, 그 뭐냐면 아텐신에 위한 도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아마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전을 했고요. 그 아텐 숭배를 위한 거대한 신전을 건설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요 종교개혁 과정에서 탄생된 미술이 뭐냐면 아마르나 미술이에요. 요거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죠.
새로운 신 아테나 숭배하는 거냐, 새로운 의식과 미술 양식이 했는데, 보는데 이건 철저한 사실주의 양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주의를 상당히 추구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친근한 이미지를 그대로 일상 속에 표현했다. 그래서 어떤 신적인 모습으로 어떤 그 파라오나 그 파라오의 부인 왕비를 모사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친근한 모습으로 사실적으로 모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볼수 있는 게 이제 여기 레파티트의 왕비상도 그런 표현을 잘 해놨다. 사실적인 어떤 표현을 잘 해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뭐냐면 그 후계자 투탕카멘 때 이게 되게 어린 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종전에 이제 기득권 세력들 이 아문나를 이제 믿고 있는 신간들이 득세하면서 다시 아문나 신앙으로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잠깐 이제 그 뭐냐면 일신교 형태였다가 다신교 체제로 바뀌게 되죠. 근데 그왜 바뀌냐면 일신교적인 종교 형태는 다신교 형태인 이집트와 전통이 맞지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투탕카몬이 이제 있는데 이때 어린 왕이 즉위하면서 그것보다 아문나의 이제 신앙이 회복됐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투탕카몬은 뭘로 유명하냐면 여기 이제 그 도굴이 안 되는 몇개안 되는 이집트 파라오 무덤으로 유명하죠. 원래 이집트 파라오 그 무덤들이 도굴이 많이 됐어요. 근데 투탱카멘은 이제 도굴이 안 됐어. 근데 이 도굴이 안 됐는데 나중에 발굴이 됐죠. 발굴이 된 도굴이랑 비슷하죠. 뭐 제국주의 시대 때는 서로 이제 가서 이제 먼저 가져가면 인자니까. 근데 여기에 발굴했던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사를 뭐냐면 걷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라의 저주라고 할 만큼 상당히 이제 뭐냐면 발굴했던 사람들이 많이 다 죽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 아마르나 미술 관련된 내용들 아마르나 그와 종교개혁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문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중해를 볼게요. 그때 이제 그 중동 지역은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간의 양대 강국에 끼어 있은 그 세력도 있었어요. 이 세력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시타이트, 페니키아, 그다음에 헤브라임 이런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교과서에도 이게 좀 나오죠. 여기.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제 이집트 사이에 끼어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그 뭐냐면 그 성장했던 세력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먼저 헤브라이 시타이트를 보죠. 시타이트. 근데 이제 여기 잠깐 이렇게 있는데 시타이트를 이제 보면요. 시타이트는 뭘로 유명하냐면 소아시아 철기 문화의 창시. 그러니까 오늘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철기 문화를 만들었던 민족이 유명하죠. 인도 유로보족 계층이죠. 그래서 철기를 최초로 사용했어. 이 사람은 말을 끄는 전차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철제 무기와 전차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민족이 시타이트다. 네. 그래서 이제 시타이트가 나중에 해상의 민족이라는 정체불명의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요. 망하게 되는데 망하면서 그 기술자들이 그 오리엔트에 전혀 이제 뭐냐면 다 퍼져나가죠. 그래서 오리엔트의 철기 문화가 전파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타이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있고 시타이트하고 또 관련된 게또 유명한 전투가 있죠. 그 당시 신한국 시대 때그 남센스 2세가 있어요. 남센스 2세와 그다음에 시타이트가 한판 붙었죠. 예. 근데 이제 붙다가 이제 서로 간에 후전을 맺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카데시 후전이라고 하죠. 카데시. 그래서 그 당시 시리아를 둘러싸고, 패권을 둘러싸고, 이집트와의 그 람세스 2세와 시타이트의 부하 탈리왕인가? 하여튼 그 왕이 그냥 서로 한판 떴는데, 결국에는 확실하게 승리가 누구인지 거두지 못하고 예, 만약 카데시 협정을 후전을 맺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의 평화 조약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시타이트가 이제 그 당시에 강국이었던 이집트와
맞짱을 할수 있었던, 맞짱을 뜰수 있었던 배경은 뭘 가지고 있었대? 강력한 이제 뭐냐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집트는 이에 반해서 철기는 없고 주로 이제 청동기나 석유사였던 거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페니키아를 볼게요. 페니키아는 요거보다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보충 자료 가지고 좀 볼게요. 여기 있으니까. 보충 자료 몇 페이지 뽑으시냐면요. 393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있는데, 시타이트 만화는 여기고, 페니키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헤브라이가 있죠.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얘기하는데, 먼저 페니키아부터 볼게요. 옆에 이제. 페니키아를 이제, 로마인들이 뭐라고 불렸냐면, 포에니라고 불렸어, 포에니.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이 그 당시 카르타고 싸울 때, 포에니, 페니키아 식민지였던 카르타 싸울 때 우리가 이제 포에니 전쟁으로 불렸던 이유가 그런 건데, 자, 특징은 이들은 해상 활동이 되게 활발했고 항해술이 되게 발달됐다.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아프리카 대륙까지 해항했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지중해 무역을 독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연안에 그리스 도시국가처럼 여러 식민도시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튀니지에 세웠던 카르타고가 상당히 유명한 도시죠. 도시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도시들은 비브로스, 신돈, 티루스, 베이루트, 오늘날 요르단에 위치한 그런 이제 도시들이고, 포어 문자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크레타 문자를 바탕으로 포어 문자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나 로마를 거쳐서 알파벳의 기원이 됐다. 그래서 이그 페니키아 문자가 인류 역사상 큰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알파벳의 기원이 됐던 문자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이스라엘 볼게요. 이스라엘은 헤브라이죠. 헤브라이는 크게 이게 뭐냐면 문명으로 그 당시 뛰어난 건 없었죠. 다만 이제 헤브라이가 믿고 있는 유대교가 후에 그 기독교, 뭐 이슬람교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원래 헤브라이 민족들은 유목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살고 있는 요런 지역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지역에 살았던 민족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여기. 그래서 얘네들이 BC 20년경에 이쪽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시면 홍수 신화 나오잖아요. 노아의 방주. 이 노아의 방주의 배경이 됐던 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 뭐큰 강도 없는데, 큰 범람도 없겠죠. 홍수도 없고. 요 지역이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이 그 뭐냐면 노아 그 범람이 되게 많잖아. 그리고 홍수도 많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 실려 있는 노아의 방주가 여기를 배경으로 한 거야. 원래 민족들이 여기 살았고, 그 홍수 신화는 또 길가메시 서사에 나와요.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 시가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 하여튼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하다가 요쪽에서 이제 일부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네. 그 넘어간 배경이 뭐냐면 이집트 역사와 관련된 건데, 잠깐 보면. 제가 이제 뭐 많이 되게 빼먹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보면 그 역사에 보면 중간기가 있었다고 했죠. 제가 여기 보면 고왕국 시대하고 중왕국 시대 1중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왕국 시대에서 신왕국 시대 이 중간기가 있잖아요. 이 중간기 때 누가 쳐다보냐면, 이집트에 여기 보면 중간기 때 시소스 민족이 쳐들었어. 시소스 민족. 이 중간기 때요. 이 시소스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에 대해서는 학계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뭐 이것까지 따질 필요 없고, 다만 이제 한계 민족이 아니라 샘족이나 인도 유럽 부족 같은 이제 혼합된 민족 형태였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 예. 그래서 이 시소스 민족들이 쳐들어왔고, 한때 이집트를 상당히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물러나 쳐부셨지만 이집트인들이, 이때 이제 얘네들의 영향을 받고, 뭐그 당시
전차 혁명이었죠. 예. 마디끄는 이제 전차들이 들어 아니 마디끄는 이때는 딱 노세인가? 하여튼 당나귀가 끄는 전차 같은 것도 등장해요. 마디끄는 전차는 나중에 시타이트 때는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군사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 무기 제조 방법도 도입되고요. 그다음에 이때 청동기가 도입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때 이제 그 이집트하면 청동기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왕국이나 중왕국 때는 청동기가 없었어요. 예. 그게 언제 들어왔냐면 제2 중간기 때 들어온 거예요. 청동기가. 예. 청동기. 신왕국 때 이제 그죠? 제2 중간기 신왕국 때 들어왔던 것이 청동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한바탕 뭐냐면 시축고 다니고 그래서 얘네들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왕조가 실왕 13왕조에서 17왕조예요. 그리고 18왕조가 넘어가면서 신왕국이 이제 했는데 하여튼 이 히소스 민족이 들어올 때 같이 끼어서 들어왔던 민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브라이 민족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하여튼 얘네들이 이집트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 모세가 그 당시 이집트에 있고 있는 헤브라이 민족들을 끌고 와갖고 그 홍해를 건너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자기의 예전에 조상들 그러니까 그 동포들이 있는 그 오늘날 헤브라이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에서 그거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교회 가시는 분알 거예요. 구약성서 있죠? 출애굽기라는 거 뭐냐? 예굽이라는 건 이집트죠. 이집트를 탈출한 걸 기록한 기록 문서가 출애굽기예요. 예, 출애굽기. 자, 하여튼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끌고 온그 시므온 그 헤브라인과 원래 그 있었던 예전에 계속 정착을 내고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합이 돼갖고 그 당시 부족 국가가 이제 만들어져요. 예, 12개 부족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근데 이제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계속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하나의 통일된 왕조가 필요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왕으로 모셨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성경에 나왔던 에고틴 사울왕이죠? 사울왕. 그래서 사울왕을 이제 추대를 하게 되죠. 사울왕을. 그래서 이제 이때 사울왕을 추대해서 단일 왕국으로 이제 했는데 그 사울왕이 이제 폭정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누가 이제 집권하게 돼요? 얘를 쳐내고 다비드 왕이 이제 집권하죠. 예. 그래서 다비드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블랙색, 예. 필리스타인이라고 부르는 블랙색들의 공격을 이제 쳐부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사울왕을 치고 자기가 왕위가 돼요. 예.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 정하고 중앙집권적 신정령 준하게 되고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은 솔로몬 때 제일 번성기를 누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곧바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또 분열이 되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부족이 이제 12개 부족으로 구성됐다고 했잖아요. 북부는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고요. 남부는 2개 부족 건설하는데 2개 부족은 이제 유다 왕국을 건설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로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 왕국 같은 경우에 신바벨론이야 네부카데네자르 2세로 공격을 받고 멸망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바빌론 유수라고 해서 이제 있죠. 끌려갔죠. 그래서 이제 있다가 키로스 2세 때 뭐냐면 풀어주게 되죠. 얘를.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키로스 2세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로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기록이 있어요.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동안 또 로마의 지배를 받죠. 근데 예수 사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거기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디아스프라 이사를 하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계속 남았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들은 또 이슬람의 영향을 받고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게 오늘날 팔레스타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이 원래부터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원래는 같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뭐냐면 그 로마 당국에 강제 이주를 당한 애들 있고 이산된 다른 지역으로 갔던 도망쳐 나간 애들 있는데 이들이 오늘날 유대인이 된 거고요.
유대교를 계속 보존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박해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 살고 있던 지역을 계속 살았던 그 토착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슬람교를 이제 영향받고 개종을 하면서 오늘날 팔레스타인인 거야.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지금 싸우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요, 애들이. 자, 그러면 유대교가 상당히 종교에 큰 영향을 주죠. 기독교나 이슬람교에. 그 모세의 영도 안에서 이집트에 탈출한 시므나인들이 야훼신이 갖고 난 도를 받았다고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십계명을 제정하고 나름대로 얘들 선민의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야훼신 구세주의 믿음 구약성경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와 다른 것은 예수들 뭐냐 구세주로 믿지 않죠. 이게 좀 다르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유대교인데, 이 유대교가 나중에 서양의 이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에 영향을 큰 준다. 크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봤고요. 페르시아 제국을 보죠. 페르시아 제국 전에 이제 아시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 아시아가 이제 한번 이제 중동을 오리엔트 세계를 통일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사람입니다. 아시아가 서아시아 유대 이스라엘 고 바빌로냐 이집트 같은 독자적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얘네들로부터 여러 가지 철제 무기라든지 뭐 기마 전술 이런 것도 배웠죠. 특히 이제 요 기마조 철제 무기 같은 경우에는 시타이트 같은 민족들 큰 영향을 줘요.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요게 영향을 받고 나서 BC 7세기 최초 소아시아 세계를 통일하게 되고요. 피지배 민족에 대한 강압적인 정치 때문에 여러 민족들의 어떤 반발이 이렇게 일어나고, 결국에는 네 개의 국가도 분열되죠. 리디아, 메디아, 신바벨론이야, 이집트.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그 위치를 잠깐 보면, 네, 여기 저 보면, 중재를 보면, 이게 이제 네개 분열 국가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리디아죠. 예, 리디아. 리디아는 소아시아 반도에 있었던 국가인데, 요 리디아가 또 뭘로 유명하냐면, 여기가 그 당시 이제 화폐로 세계 최초의 주화로 사용했던 걸 유명해. 주화. 그 최초의 화폐 사용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에도 영향을 주죠. 화폐 사용한 것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하긴 하지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나라 중에 이집트 건너뛰고는 다른 나라니까, 여기에 이제 바빌론으로 해갖고 이렇게 중심 국가가 있죠. 요 국가가 신바빌로니아 왕국이야. 신바빌로니아. 그러니까 네개 국가 중에 제일 힘이 뭐냐면 강성한 국가죠. 그래서 이제 그 셈족 계통이 칼데인이 이제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부카드 4자도 2세 때그 뭐냐면 제일 전성기였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의 정통을 부흥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또 앞에서 유대 왕국도 멸망을 했고 바빌론 유수도 이제 일어났던 거고요. 이 왕조도 결국에는 페르시아 왕조에게 멸망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좀큰 왕조가 있죠.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갖고 있었던 왕조. 요 왕조가 이제 어떤 왕조냐면 메디아 왕조. 메디아. 네. 메디아 왕국. 이 메디아 왕국은 그 이란 계통의 민족이에요. 이란 계통. 그래서 그때 이제 아시아를 공격할 때그 신바벨론이랑 함께 중심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다가 여기 이제 이 메디아 안에 여러 이제 제국들이 존재하고 있었군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국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키로스 2세가 메디아 왕을 공격해갖고 폐위시키고 결국엔 이 메디아를 장악해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창건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이렇게 다 먹죠. 통일하게 된다는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를 보죠. 페르시아는 두 개가 있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오리지널 페르시아. 그러니까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있고, 뒤에 이제 페르시아를 계승한다고 해서 국명을 이제 페르시아를 내걷던 뒤에 후대 왕조가 있죠. 사산족 페르시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예전에 한번 그뭐 단독 문제로 나온 것보다는 뭐 예문 정도의 이제 역겨운 예문 관련돼 갖고 한번 나온 적 있어.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 내용이 약간 빈약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그래서 다리우스 1세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다리우스 1세가 21년도 기축문에 나왔네. 예. 하여튼 요것도 나왔어요. 조로아스트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좀 요거 보충자료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예, 이거는요. 자, 보충자료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99페이지 펴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케메네페스 제국의 영역이죠. 제일 전성기 때의 그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는 인도 유럽 어족 계통이에요. 오늘날 이제 이란 계통이죠. 얘네들이. 예.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만 동쪽에 있는 산악 고원지대에 정착을 하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갔고요. 자, 정치를 보면 그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부흥시킨 사람이 원래는 메디아의 숙주나 그 밑에 제국들인데 그걸 이제 뭐냐면 메디아를 뒤엎고 통일의 기반을 이뤘던 사람이 누구냐면 키로스 2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 외워두셔야죠. 그것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 때부터 이제 제국이 아니라 독립된 이제 대제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메디아를 멸망시키고 영토를 확장시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니디아나 메소포타미아를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수도를 수사나 페르스폴리스로 정했어요. 수사나 페르스폴리스는 이게 이제 그두 개의 양경제로 운영됐어요. 교과서에 보면 이제 페르스폴리스 설명할 때 상당히 국제적 도시다. 거기에 보면 뭐냐면 페르시아 풍막뿐만 아니라 종전에 뭐 바빌로니아나 다양한 이제 그 문물과 유적으로 그 건축 기법을 만들어진 이제 도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는 키로스 2세는 이민족 정책에 상당히 관대하죠. 타민족의 정통과 종교를 되게 존중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키로스 2세뿐만 아니라 후에 왕들도 똑같아요. 되게 포용적이야. 그래서 종전에 이제 아시아가 타민족에 대해 엄격하게 이제 뭐냐면 대했고 반란이라면 진압을 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역사 교훈이 있었겠죠. 그래서 타민족의 정통과 종교를 존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페르시아가 아시아보다 한 200년 정도 더 유지가 될수 있는 배경이 돼요. 자, 그걸 볼수 있는 것이 이제 유대인 석방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 바빌론 유수로 이제 잡혀 있었는데, 신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유대인들을 석방시켰어. 예, 유대인들을. 예.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성경책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키로스의 선언에 적힌 원통에도 요 내용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이민족 정책인지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이 키오스는 메디아, 니디아, 그 다음에 바빌론까지 점령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어디를 공격했냐면 이 북쪽에 저쪽 중앙아시아 스탁 지역에 무슨 민족이 있었냐면 스키타이 민족이 있어. 스키타이. 그래서 스키타이라고 한판 떴죠. 이 키오스가. 근데 이 유명한 키오스가 스키타이한테 잡혀갖고 목이 참수가 당해.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고 그 아들이었던 캠비세스가 있어요. 캠비세스가 이제 뭐냐면 이집트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이집트 점령하고 이제 곧바로 죽는데 그때 잠깐 이제 뭐냐면 내란이 있었어요. 내란이. 그래서 그 내란을 이제 수습해가지고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다리우스 1세예요. 다리우스 1세. 그러니까 다리우스 1세는 키로스 2세의 직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키로스 2세하고 친척이긴 한데 왜냐면 좀 약간 반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여튼 이 다리우스 2세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중앙집권을 강화시켜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앙집권 체제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일단은 군현제를 실시하고, 그다음 도로 역전제를 정비하고요. 그다음 감찰관을 파견하죠. 왕의 눈과 왕의 귀관을 해당하는 이 사트라라는 감찰관을 파견하고요. 세제를 정비하고 화폐와 도량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스 계통의 식민도시를 복속시키고, 그다음 니디아, 시리아, 그다음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부를 대부분 장악을 하고요. 왜냐면 잠깐 이제 혼란기 때 얘네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왜냐면 다시 독립된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진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원정을 시도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1차와 2차 원정 다 실패했죠. 예. 그리고 이제 요 내용들. 그래서 최정성기가 다이우스 1세다. 그래서 예전에 21년 기출문에 나올 때뭐 다이우스 정체 물어본 게 아니라 뭐 다이우스 1세 인명 물어본 적 있어.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제 다리우스하고 다리우스 1세 이렇게 해주는데, 다리우스만 쓰면 맞다, 아니다, 다리우스 1세가 써야지만 완벽하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원문에는 그 예문 내용 원문에는 다리우스만 써도 돼요. 예. 다리우스는 그 당시 다리우스가 불렸겠죠. 근데 이제 후에 이제 다리우스 2세, 다리우스 3세가 나오니까 2세, 3세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다리우스 대왕을 다리우스 1세가 불렸던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세노크세스 1세가 있죠. 이 사람은 영화 300에 나오죠. 나는 감대하다. 이상하게 키 이렇게 크고, 예, 코골이라고 귀걸이라고 그런, 약간 이제 이상한 놈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그 왕이 이제 크세노크세스 1세죠. 이 사람은 이제 3차 파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다. 실패했지만,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마지막 왕이 다리우스 3세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에 멸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경제 문화적으로 보면 앞에서 정복지와 간습의 문화를 존중하고 자치를 인정해 주죠. 예. 그리고 또 페니키아의 무역 활동을 또 보호해 줘.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 페니 그 포에니언 아 포에니언 얘기한다. 그리스하고 전쟁을 이제 세 번에 거쳐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배경이 됐던 게 뭐냐면, 페니키아인들의 무역 활동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페니키아인하고 그리스인들이 지중해 무역권을 둘러싸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페니키아의 옆에서 이제 뒤를 봐줬던 사람이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를 봐주는 과정에서 그리스와 충돌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이어졌다. 그래서 페니키아의 무역 활동 보호도 일종의 그 당시 이제 그리스와의 전쟁의 배경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절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통합해서 절충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페르시아 하면 그 종교가 있죠. 조로아스트교. 조로아스트교. 그래서 조로아스트교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조로아스트교라고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페르시아어로서는 이제 조로아스트는 그리스어고요. 원래 이제 페르시아어는 짜라투스트르스예요. 짜라투스트라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어로는 짜라투스트라고, 그래서 이제 니체가 그 유명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이 있어. 이게 개인 쓴게 아니에요. 뒤에 설명을 하겠는데, 그래서 이 조로아스트교의 경전이 그 아베스타죠. 네. 그래서 이 아베스타 입각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교리를 보면요. 자, 조선학교는 이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강명의 신이었던 아우라 마즈다와 불의 숭배였던 그 아우만. 이게, 그러니까 강명의 신이었던 아우라 마즈다와 그 다음에 불의 신이 아니라, 말려면 했어요. 암흑의 신이 아우만이 있어. 이걸 대립 구도도 보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원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데, 아우만하고 아우만 마즈다를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제 지구 싸우다가 결국엔 누가 이긴가? 결국엔 아우나 마즈다가 이긴다. 그래서 그 아우만, 아리만이라고 또 하죠. 예. 그래서 아리만, 아우마와 아우나 마즈다와의 싸움, 이런 걸 보고 있죠. 예. 그럼 아우나 마즈다가 이긴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숭배한다. 악을 제거하고 정교한 상징, 불을 되게 강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또 중국에는 배아교라고 하죠. 구세주의 출현과 사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이원론 쪽 세계가 있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누굴 심판하고 천국 보낼까 지옥 보낼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 자, 그 아우나 마즈다를 따르는 사람은 결국에는 승리를 할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 있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원래는 유대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요게 나온 거야. 죽은 후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는, 그 뭐냐면, 이런 개념들 자체가, 이런 그
종영수교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게 유대교에 영향을 미친 거죠. 유대교에서는 뭐 최후의 심판이라든지 뭐 천국이나 지옥이나 그런 개념들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후에 만들어진 거죠. 조화숙의 영향을 받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조화숙이 좀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야. 도덕성.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니체가 그 뭐냐면, 짜라투스트라를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말했냐면, 기존에 이제 니체가 살았던 시대는 이제 이게 그, 뭘 믿는, 칼뱅이나 뭐 뉴토 같은 그런 신교들을 믿고 있었죠. 얘네들은 신의 의지에 인간의 의지가 예속됐다고 보고 있잖아. 노예 의지론. 근데 여기 보면 그 조선수교는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그래서 누가 암흑신이었던 아흐마 아니마를 따를 것인지, 선의신이었던 아흐라마즈다를 따를 것인지는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책임지고. 그러니까 이제 짜라투스트라 교를 본, 그러니까 조선수교를 봤던 이 니체가 이거 뭐 신의 예지에 의해서 다 예속됐다는, 신의 의지에 따라서 예속됐다고 하는 기독교보다는, 아, 이게 조사스트가 좀 합리적이다. 인간의 자유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상당히 높게 평가해갖고, 그 당시 그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를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야. 이거는 니체가. 이 니체는 또 신은 죽었다. 해서 무신론자로서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이. 그리고 제국 통치의 보편적 교리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냐면, 그 정복 활동도 합리화시켰죠. 그래서 세계 역사를 선과 악의 투쟁으로 인식했고, 그 당시 다리우스 1세나 뭐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 군주들이 다른 지역을 뭐냐면 정복할 때 나는 아우라 마즈다의 대리인으로서, 뭐냐면 명을 받고 너네들 악의 무리를 쳐부신다. 이런 이제 논리로서 이제 세계 정복을 이제 자신의 정부 활동을 정당화시키죠. 예. 자, 하여튼, 이런 이제 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걸 뭐냐면, 조로아스트교는, 국교화되진 않았어요. 이거 좀 잘못하신 분이 있다고. 예.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때는 국교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왕조 차원에서 중요시한 종교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안에서는 어떤 종교를 믿든가는 자유야. 이거는요.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조선수가 국교화된 거는 언제 때냐? 이거는 요때 된게 아니라 아케메네스 왕조 때된게 아니라 뒤에 사사왕조 페르시아 때된 거야. 이거는요. 사사왕조 페르시아 때그 국교화됐는데 왜 그냐? 사상가 자체가 이제 조선수를 모셨던 신간 집안이에요. 예. 그랬더니 국교화되는데 요때는 아직까지는 국교화되진 않았다. 왕조 차원에서 중요시 여기는 종교였지. 다른 민족에게 어떤 그 다른 종교에게 그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여기 차이점 기억, 국교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안 했다는 거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사수교는 그 당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대승불교 영향이죠. 그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의 4,5세기 심판 내용,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 다 여기 조사수교에 나온 거야. 예.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배아교, 요교라고 불렸고요. 인도에서는 파르시교라고 불렸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정부의 보호하에서 인도와 이집트에 확산됐고요. 그리고 독일의 니체의 사상이 영향을 줘. 인간의 자유의지.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언어는 아라모가 있어요. 이 아라모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부터 해갖고 저쪽 중동 지역까지 공용어였어. 오늘날 영어하고 비슷해요.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서 공용어를 이제 사용했고, 공용어인데.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 문자를 사용했는데, 세기 문자를 사용했다. 세기 문자를 이용하고 페르시아 문자를 이용했다는 사용했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세기 문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예전에 사용했던 문자였죠. 근데 이 문자는 포음 문자를 라고 했죠. 그때 음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던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페르시아로 이게 그, 사용했다. 페르시아로 기록하는데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후에 이제 좀 역사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아케메네스조가 이제 알렉산더 왕조에서 전파, 멸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 저기서 멸망하고 나서 이 지역은 세라우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근데 이 세라우쿠스 왕조는 너무
뭐냐면 강제.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나우쿠스 왕조가 이제 저쪽 아프가니스탄은 박트야. 요 박트야는 뭘로 유명하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단단한 불상으로 유명했던 거죠. 요 박트야는 하여튼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 파르티아 왕조가 있다가 뒤에 이제 그걸 계승한 사산조 페르시아가 등장하죠. 그래서 요것도 페르시아고 여기도 페르시아인데 얘네들은 이제 요걸 계승하겠다고 해서 페르시아 국명을 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있는 페르시아는 이제 왕조 명칭을 붙여서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하고 얘네들은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어지다가 요 사산조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멸망해요? 예.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을 하죠. 자, 요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인증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본은 67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본 67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그 아케메네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나서 세라우쿠스 왕조가 등장했잖아요. 근데 이 세라우쿠스 왕조도 이제 쇠퇴하고 그 오늘날 이란이나 이제 중동 지역 상당수를 장악했던 나라가 있어. 이게 파르티아죠. 파르티아는 이란계 유목민이 세웠던 왕조예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인도에 이르는 영토를 지배를 했는데 잠깐 이것도 보충자료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이게 설명이 좀잘안돼 있어갖고 자 요게 이제 파르티아 영토예요. 예, 파르티아.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세라우쿠스 왕조가 있고 이 파르티아가 있고 박티아 왕조가 있죠. 근데 이 세라우쿠스 이 파르티아 왕조가 이제 점점 영토를 확장시켜서 이렇게 이제 했고 좀더더 영토시킨 게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고 그러니까 사산조 왕조 페르시아나 파르티아는 약간 이제 뭐냐면 영토가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이제 인도 유럽 부족 계통 이란 계통 민족이에요. 다만 이제 파르티아 같은 경우에는 유목민족 계통이 이제 뭐냐면 이란인들이고요. 약간 이제 그 뒤에 있는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농경을 했던 게 뭐냐면 그 이란 계통의 민족이야. 근데 같은 민족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파르티아는 이제 보죠. 파르티아는 이제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르사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니아족인데 이 파라니아족은 인도 유럽의 이란 계통의 한 부족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르사켈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르사켈스라는 말 자체에서 음차를 해가지고 중국 애들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안식국이라고 해요. 안식국. 아르사켈스는 이제 한자로 옮겨 적으면 안식국이 되거든요. 안식국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파르티아를 안식국이라고 이제 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거기 이제 결국 영토 확장하다가 나중에 사산조 페르시아의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와 또 대립을 하고 또 여기 있는 왕조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개무역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중개무역. 이거는 뭐 앞에 있었던 아케메네스 왕조라든지 파르티아라든지 사산조 왕조나 중개무역이 발달했었어. 딱 보면 지리적 위치가 중개무역이 발달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서양과 동양을 이어주는 거니까 실크로드와 연결돼 있고요. 자, 하여튼 파르티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제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각자 보시고 중개무역 관련된 내용 좀 보시고. 근데 이제 중국사하고 관련돼서 로마가 직접 교섭을 하는데 중간에 감형이 난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파르티아에 거쳐갖고 여기 들어가려니까 파르티아가 거짓말을 했다. 여기 가면 이제 지중해가 상당히 뭐냐 풍랑도 많고 하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감형이 쪽그 뭐냐면 겁을 나갖고 가지 못하고 도중에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파르티아가 이런 거짓말 쳤냐면 만약에 한나라하고 그 당시 로마가 직교를 하면 직구를 하면 자기가 중간에서 무역을 하는데 큰 이득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이 감형을 거짓말 쳐가지고 돌려보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요 내용들 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문화적으로 볼 때는 뭐 페르시아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혼합됐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미트라 종교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조사서 있고 뭐 등등 각자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 볼게요. 자, 여기가 사사왕조 페르시아. 맞죠? 자, 사사왕조 페르시아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